결국 끝까지 애플 카플레이 다시 안 눌러지죠?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마쌤입니다. 오늘은 더뉴 토레스와 함께 나와있습니다. 쌍용? 아니지 이제 KG 모빌리티에서 효자 모델로 조금씩 이렇게 붐업이 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바로 그 차 토레스에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어요. 사실 일반적인 시기로 보면 좀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3년 정도 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략 뭐 한 2년 만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우리 앞에 새로워진 신형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던 토레스 그 모습 비슷하잖아. 뭐가 차이가 있지? 근데 보니까는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 실내는 딱 봤을 때 약간 그 이제 경쟁 모델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세련되게 첨단화가 많이 돼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이 결국은 가격일 텐데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라는 기점을 맞아서 보통 가격들이 많이 인상이 되는데 인상분이 좀 적긴 해요. T5 트림 같은 경우는 41만 원이 인상됐고요. T7 조금 더 높은 트림 같은 경우는 55만 원이 인상이 돼서 보통 페리하면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 국산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래도 가격으로 변화를 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바사형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조금 더 똘똘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토레스는 사이즈가 좀 애매한 차량이에요. 실제로 딱 처음에 실물을 보시면 되게 크네? 이 생각 하거든요. 처음에 이 앞에 딱 보는 보닛 부분도 굉장히 넓고 이 존재감이 좀 있어요. 근데다가 딱 이렇게 옆으로 오면은 일단 이 차가 그냥 평범한 SUV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엄청 각도 많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또 달려있는 부분도 그렇고 휠 아치도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요런 디테일들 요런 손잡이 심지어는 이렇게 C필러에 뭐 가니쉬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센 차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이즈가 진짜 크네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또 중형 SUV다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긴 해요. 왜냐면 엔진 성능이 그 중형 SUV 형님들이랑 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얘는 1.5기 때문에 보통 중형 SUV는 거의 다 뭐 2500cc 정도가 되니까 배기량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중형과 비교를 하면 뭐 스포티지, 투싼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사이즈는 어쨌든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특히나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블랙 색상에 가니쉬들을 더해놔서 차량이 좀 더 멋있어 보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포인트를 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합해서 3,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일단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하부 범퍼에도 블랙 가니쉬 들어가는 것들 볼 수 있고요. 뭐 측면부에 봤을 때 야 이 휠은 멋있긴 하다.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간색이에요. 굉장히 고성능 차의 느낌을 내주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블랙 에디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T7 기준으로요. 위쪽에 있는 뭐 루프레일 그리고 이렇게 C필러 가니쉬 이것도 블랙 에디션 선택해야지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하부의 범퍼 가니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을 막 온갖 데에다가 더해놔서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두텁고 강렬한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 차가 더 오프로더 느낌의 좀 강한 차라는 것을 많이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쌍용부터 시작해서 KGM 모빌리티로 거듭나기까지 지금까지 항상
자바쌍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레스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더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연식 변경 모델로 보여드렸을 때 이 헤드램프가 보시면 이 안쪽이 이렇게 파져있는 형태예요. 파인. 근데 이게 멋스럽죠? 입체적인 느낌 드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은 여기 실제 오너분들이 눈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눈이 쌓여서 헤드램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임시 조치로 이 KGM에서 탈 부착하는 덮개를 이렇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장 뭐 차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제조사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를 저는 좋게 여겼는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부분 변경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거칠 때는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예 변화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에디션, 뭐 가니쉬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전과 결부된 문제잖아요. 근데 맨날 겨울만 되면은 여기다가 탈부착 덮개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하는 게 그게 사실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KGM이 앞으로 조금 더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내가 그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타볼까요? 자, 이렇게 타려고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잡는 손잡이 같은 게 따로 있진 또 않아. 약간 애매한데 뭐 시트를 잡고 이렇게 탑승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 체급 자체가 엄청나게 뭐 큰 차량은 아니잖아요. 진짜 높이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드 스텝 없이도 그냥 탑승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디자인상의 용도로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2열에 뭐 아이들이 타거나 할 때는 확실히 사이드 스텝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단 딱 탔는데 기대를 가지고 탔단 말이죠. 바뀌긴 진짜 많이 바뀌긴 했네요. 왜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은 왜 안 바뀌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일종 대형 면허를 또 취득을 하고 이제 트럭들을 좀 보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트럭에서 많이 보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요 스티어링 휠은 처음에는 아, 그래 이 쌍용의 헤리티지가 쌍남자 다움이니까 요렇게 투박하게 좀 멋내지 않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를 페리 때도 보니까 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은 조금 좀 식빵 같다. 잘 구워진 식빵 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보다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세련됐어요. 이전에는요, 세 개의 모니터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었는데 이 계기판 모니터는 특히 작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다 인치업이 되면서 커다란 통합형의 디스플레이 하나가 가운데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디스플레이의 그냥 디테일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도 막 이런 곡류를 만들어 놓은 거나 여러 면에서 고급감이 뭐 딸리거나 아쉬운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시보드가 굉장히 깔끔해요. 보면 여기 위쪽에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고 이 가죽의 처리나 이런 스티치 라인들도 꽤 고급스럽고요. 아래쪽에 있는 입체적인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 쪽 안쪽 바깥쪽까지 사실 다 이렇게 무늬가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인테리어 디자인의 세련미를 더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쪽은 고급스러운데 아래쪽 이렇게 투톤으로 나뉘면서 이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이 좀 가죽 느낌을 내려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감이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아래쪽까지도 신경이 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짜 큰 변화는 지금 너무 덥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너무 더우니까 시동 켜가지고 딱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공조 부분을 조작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조가 이렇게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통합된 형태예요.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고, 물론 이 메뉴에서 가장 좌측을 눌러서 가장 운전자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공조 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냥 물리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호를 나타내는 소비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해지긴 했는데 사용성 면에서 언제나 가장 직관적인 건 물리 버튼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물리 버튼과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쪽 공간이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 지금 이 센터펫이 아래쪽에 있는 요 공간은 애매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핸드폰을 뭐 가로로 놔? 그러면 운전하다가 떨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공간이 뭘 위해 있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센터 콘솔이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 변속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변속기 뭐예요? 딱 제 영차에 들어가 있는 따닥따닥 아주 상남자적인 그런 기어봉 변속기였는데, 지금 이 차량은 토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변속기의 직관성이 확실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도 기어봉 변속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더 운전할 때도 잘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P단에서 뒀을 때 이렇게 위쪽을 한 번 올렸을 때 후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립을 가고 두 번을 올려야 후진이 됩니다. 그리고 전진을 갈 때도 두 번을 내려야 전진을 해요.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토글형 변속기도 좀 한 번 세게 밀면 바로 후진, 바로 전진 기어로도 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요거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컵홀더 두 개는 좀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변속기가 토글로 바뀌면서 넓어진 좀 공간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플로팅 타입 변속기가 뭐 옆에서 볼 땐 세련돼 보이는데, 뭐 수납 공간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실현됐다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붙어 있잖아. 요게 차라리 뭐 좀 이동할 수 있게 된다던가, 뭐 요새 나온 전기차처럼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신 페이스드리프트를 거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C타입의 충전 포트들 두 개 드러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셨을 때 안쪽에 공간감은 그래도 꽤 나오네요. 깊이감이 좀 얼추 있어서 제 팔꿈치 한 3분의 2 정도 공간은 차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앉았을 때 이 시트인데요. 시트가 꽤 강도가 좀 있어요. 아주 푹신한 시트는 아닙니다. 헤드레스트도 약간 경도가 있어서 좀 탄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뒤쪽이 바뀌었어. 이렇게 뒤쪽에 헤드레스트 스타일이 요거 약간 기아의 그 EV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그 느낌 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렇게 2열에 탑승합니다. 준중형 치고도 진짜 넓긴 하다. 경쟁 모델인 뭐 스포티지 투싼의 2열을 탔을 때보다 광활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훨씬 여유롭다는 생각도 들고, 이 뒤쪽 공간에 특히나 늘려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의 여유성이 2열에 앉았을 때 딱 그냥 건너봐도 짐 진짜 많이 실리겠다 이런 인상을 또 주는 부분들, 그런 게 좋네요. 가운데 이렇게 발공간도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여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좀 나오게 되고요. 뒤쪽에 앉은 승객을 위해서도 이렇게 C타입 포트 두 개나 드러나 있어서 이런 편리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식판이네? 어머 세상에, 이러면 또 약간 소재감이 아쉽더라도, 야, 이 실용성은 또 이거는 아이디어다. 컵홀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뚫려 있고, 진짜 막 애기들 햄버거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뒷자리에서 먹으면서 가족들이 뭐 식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거 나름대로 또 괜찮은데요.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지금 뭐 주먹으로 재는 게 약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주먹 3개 이상이 거뜬히 드러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공간 상당히 여유롭고요.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조정해 놓은 쪽에서 레그룸 공간을 재보면 이것도 뭐 거의 주먹이 4개까지는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 뒤쪽에 있는 시트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서 시작해서
아, 요게 기본인데요. 보시면 딱 요만큼. 한번 딱 조절해서 요렇게. 요 정도로 리클라인이 되고요. 한 45도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됩니다. 장거리를 타기에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시원시원하게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막 이 단수가 굉장히 많이 조절이 되거든요. 리클라이닝이. 근데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는 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토레스를 탈 때 약간 집 근처에 있는 이런 산속을 한번 와봤거든요. 토레스는 이런 데서 달리는 게 진짜 잘 어울려요. 엄한 도심을 굳이 달릴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때문인가? 자연과 좀 어울리는 차박 캠핑 레저 아웃도어 요쪽에 특화된 SUV 같다라는 생각이 주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드는 게 있죠. 이게 확실히 지금 여름이 되니까 바깥 기온이 거의 뭐 체감으로는 30도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그럼 차에 타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냥 에어컨 그냥 제일 세게 틀어놓잖아요. 근데 딱 요 차량도 이번에 그렇게 딱 타자마자 하려고 해보니까는 이 공조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바로 조작을 해야 되는. 솔직히 요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실내 아까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긴 했는데 좀 몇 번 적응을 하니까 터치 자체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은 괜찮긴 합니다. 아주 불편하다까지는 아닌데 원래 기존의 그 물리 버튼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타면서 가장 먼저 좀 약간 뭐지? 이랬던 거는 이렇게 저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선 달고 유선으로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상황. 이 차량이 애플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선을 연결해야만 되고 무선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거 안 갖고 와가지고 막 다시 갖고 오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경 쓰는 게 좀 아쉽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살짝 더. 자, 일단 초반에 직진을 할 때 이 느낌. 기존 구형 토레스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사실 뭐 완전 다른 차가 됐다, 많이 달라졌네, 변화가 생겼네 라고 바로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더 뉴 토레스랑 거의 흡사하게 주행감을 만들어주네요. 어차피 도로 상태가 지금 좀 달려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막간을 이용해서 스피커 먼저 한번 듣고 갈게요.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운드가 어떨지? 스피커는 역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 순정 스피커여서 그런지 성능을 뭐 엄청 기대할 만한 그런 고급스러운 음질은 아니긴 합니다. 운전석 쪽에서 한쪽에서만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 전반적으로 공간을 아우르는 밸런스는 좀 맞춰져 있지 않은 느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정도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운전하면서 보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편한 차인 것 같아요. 일단 시트를 최대한 이렇게 높여서 보잖아요. 진짜 큰 차량에 위에 그냥 탁 이렇게 높은 시야로 앉아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워낙 차체가 좀 다부진 형태고 SUV 형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편하게 시야각이 좀 더 내려와서 주행할 수 있는 단계가 다른 어떤 경쟁 모델보다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싸이나 스포티지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주행 못하거든요. GV80을 좀 탔을 때 그 느낌을 살짝 흉내낼 수 있다는 거지.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신형 펠이 나오면서 가장 아쉬워할 부분이 변속기일 것 같아요. 지금 변속기가 사실 이렇게 토글 형태로 바뀐 디자인상의 변화도 있지만 실제 들어간 변속기는 IC6단 변속기예요. 예고하고 추측하기로는 8단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나오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6단 변속기를 달고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저단인 상태죠. 요새는 뭐 8단 변속기 너무 노멀하니까. 뭐 이 6단 변속기 아이싱 거 자체가 내구성이 안 좋고 품질이 안 좋고 그거는 사실 아니지만 오랫동안 또 써왔기 때문에 뭐 이슈? 품질 이슈 같은 거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쨌든 상대적 저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손실들은 있단 말이죠. 일단 뭐 당연히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가속을 할 때도 좀 아쉬울 수 있을 거고 주행 뭐 질감 측면에서도 당연히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번 페리가 딱 나오면서 남은 물량도 다 뽑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속기 하나만 딱 바뀌었어도 이 전반적으로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좀 더 극명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타면서 느끼는 오 진짜 페리로 무조건 타야 되네 아, 무조건 이게 승차감이 다르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오너에게 아쉬운 거는 연비란 말이죠. 근데 이 토레스가 실제로 기름을 좀 빨리 먹는다라는 오너분들의 실 후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연료통이 좀 작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차량에 들어간 기름통은 한 5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로 따지면 가솔린 기준으로 한 54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리터 정도 차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 기름이 빨리 앵코가 난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도 어쨌든 변속기 자체도 좀 저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연비 효율 측면에서 뭐 아주 유리하게 도와주는 건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상품성 자체가 좀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개선되려면 저는 변속기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살짝 코너 구간을 만났을 때 그래도 야 이 차가 사이즈가 결코 완전 준중형이라기에는 거의 중형급으로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코너 구간 돌 때 요런 것들 비켜드려야 돼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잘 가요. 힘내시고요. 이제야 좀 속도를 내볼까요? 살짝 때. 초반 가속이 잘 붙네요. 거의 지금 RPM을 1000도 안 쓴 상태에서도 중속 이상 나와주거든요. 세게 브레이킹 할 때도 꽤 그래도 부드럽게 도와주네요. 근데 이렇게 살짝 정체된 구간에서 갑자기 살짝 세게 엑셀링을 했을 때 지금 느끼셨나요 혹시? 이 엔진이 딱 반응하는 그 속도가 살짝 뒤쳐져요. 그러니까 바로 엑셀을 딱 했을 때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셨어요? 뭉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응축시켰다가 앞으로 나가주는데 이게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한 박자 뒷북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최대 출력이 한 17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도 한 28kg 폴스미터 정도로 차량의 기본적인 절대적 스펙이 좋은 차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아까 제가 놀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6단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가속을 할 때 느껴지는 체감적 가속력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까지 받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시속 20 정도로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네요. 지금 차선 유지 장치까지 한번 딱 켜봤거든요. 자기가 얼추 움직여주는 거 볼 수 있고요. 다만 핸들을 잡으라고 뜨는 경고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오랫동안 핸들을 떼고 있게 해주진 않네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도 당연히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앞차랑 가까워졌을 때 차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멈춰주고 그렇지 않을 때 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요거까지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좀 달려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장치만 좀 켜놓은 상태였는데요.
차를 그래도 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잡아주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 아주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좀 움직여주는 거 볼 수 있어요. 노면의 요철 구간을 지날 때 차가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운전자가 느끼기에 뾰족하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충격이 다 오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차선 유지 장치를 켜면 너무 조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운전하는 그 재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얘가 잡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 자체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또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을 막 나만큼 겁나 잘한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뭐 어쨌든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긴 하니까는 지금 여기 틀고 있긴 하지만 얘가 운전을 살짝 아슬아슬하게 하는 느낌이야 나는. 어제 이제 밤에 야간에 이 차를 한번 운행을 해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 차선 유지장치 이 버튼을 실행해놓고 주행을 하실 때 이 핸들 조향이 계속 임의로 해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들 조향이 계속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엔 밤에는 차선들이 좀 덜 보이고 어둡다 보니까 다른 빛의 공해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얘가 계속 지금 이렇게 주관해서 작동하는 것만큼 쭉 일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밤에는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걸 쓰시는 게 조금 무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갑자기 애플 카플레이가 먹질 않습니다. 뭔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긴 했는데 바뀌면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를 이뤄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떡해. 아이 참.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엄청 뜨겁긴 하거든요. 아하 우리 KGM 선생님들 보고 계신가요? 아 요런 거는 지금 아무리 터치를 해도 먹질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 페리가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던 거 박수 쳤던 거는 드디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 사이즈를 키운 SUV라면 어라운드 뷰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따로 옵션으로 하면 한 105만 원 정도 더 하셔야 돼서 약간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라운드 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백만 원의 손실을 아낄 수도 있는 거거든. 아 결국 끝까지 애플 카플레이 다시 안 눌러지죠?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하. 자 이렇게 오늘 더 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시승까지 해봤습니다. 한 1, 2년 초반에 토레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실수해도 되게 예쁜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좀 더 냉정하게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되지. 국산차 내부에서도 서로 상호간에 좋은 견제가 일어나서 제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는 한 번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제가 느끼기에 변화가 조금 디테일하게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다. 대신에 그만큼 이 다음 변화가 얼마나 또 멋져질지가 기대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저는 토레스 말고도 지금 KGM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차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토레스라는 이 실험작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만큼 다른 뭐 모델들, KR10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 코란도의 후속이 될 그런 차량들 여러모로 좀 세상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차후 또 하반기 이후로 보여드리는 차량들에서 좀 이 KG 모빌리티만의 혁신적인 모습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살짝 쓴소리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늘 이 우리 쌍용 선생님들 잘 되길 응원하는데 어쨌든 이 또한 잘 됐으면 좋겠는 진짜 그 마음이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더 많이 좋아지는 토레스 모델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토레스 화이팅! 잡았어요 화이팅!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따끈따끈한 신차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빠이!